Okay, hello, this is Captain Hack. Tonight we are going to study Japanese numbers. 자, 서수와 기수 문제. 여기 조금 더 이제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거리들을 던져주도록 하게. 요, 이 코코넛, 무츠, 야츠.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랑 기존 한국어에서 서수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는 것 자체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데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어. 참 서수와 기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서수와 기수에서 기수는 왜 서로 비슷할까? 퀴즈. 자, 중국어 숫자 세는 건 알고 있나? 1, 2, 3, 4, 5. 니 어, 산 쓰잖아. 네. 닮았잖아. 네. 1, 2, 3, 요. 뭐 1, 2, 3, 4. 1, 2, 3, 4. 기수는 왜 이렇지? 일단 영어까지 생각해서 모르겠고 한중일을 묶어 연약 한중일만 묶어 연약하면 기수는 한자어를 보고 그 공통된 문자인 한자를 보고 그 있는 거고 서수는 그 자기들이 자기네들만이 순수 그네들 말이라서 좀 많이 다르니까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케이,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자, 우선은 그 정확한 얘기고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보태보자. 기수는 외국어지 원래. 네. 기수는 외국어였어. 우리말이 아니지. 중국어 먹었다. 그러니까 일본도 기수가 일본어가 아닌 중국어였어. 중국어가 한국어, 일본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다소간 달라진 거고 원래 뿌리는 같지. 기수의 정체는 결국 중국어고 외국어다. 한자어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럼 서수로 가보자. 서수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어떤 자 일본어, 한국어 고유 각자의 말에서 기수 서수 둘 중에 어느 게 오래된 거야? 서수가 각자 고유죠. 그럼 그 역사는 어느 쪽일까? 기수 서수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에서 서수가 역사가 아무래도 더 길겠죠. 당연하지. 서수는 그 나라 말의 뿌리에 해당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말들 뭐 가방 이것도 외래어고 뭐 빵. 자, 빵은 어느 나라 말이지? 포르투갈. 정답이야. 아주 포르투갈 라틴계인데 프랑스에서도 빵이라 그래 놀랍게도. 빵은 예를 들어서 뭐 베이커리 브레드라 그럴 땐 브레드. 저번에 얘기 안 했었나? 프랑스 친구들 와가지고 놀러와서 브레드라 그러니까 뭐 영어를 얼마나 공부를 안 했길래 뭐 그래도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부러웠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브레드가 뭐냐. 그래가지고 뭐 wheat flour 뭐 어쩌고저쩌고 you can harvest and wheat and from the field and then you can make the flour with the wheat and then we can say wheat flour and then 그리고 이제 효모를 영어로 뭐라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뭐 그 한참 설명하니까 하더니 뭐라는지 아냐? 프랑스 애들이 빵. 왕창 다음 그래서 라틴계 공통으로 빵을 쓰는 것 같아. 이태리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 이태리는 뭐 이태리어는 내가 안 물어봤는데 이태리 친구들한테 하여튼 포르투갈 빵이고 프랑스도 빵이고.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빵은 들어온 말 아니야. 외래어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로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뭐 지금 빵 우리는 말이야 다름없는데 일본에서도 팡이고 빵 쓴다고 해가지고 네가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야. 일본, 한국, 프랑스가 어원이 같은 것 같다. 왜? 빵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라고 네가 논문을 썼어.
사람들 뭐라 그럴까? 진짜 겨스려 하네. 그 왜 헛소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 가령 하나의 공통된 언어에서 뿌리쳐 나와가지고 뿌리가 그 갈래가 나와가지고 말이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일본도 우리나라도 하나의 공통 대상에서 외래를 따와가지고 계속 쓰다가 굳어진 거니까. 어, 그렇지. 비슷한 거죠. 뒤에 한참 뒤에 교류로 같아진 말이지. 네. 어. 그러니까 빵이란 단어가 들어온 건 아마 500년도 안 됐을 거야. 뭐 그 포르투갈하고 일본이 교역을 한게 16, 17세기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 1, 2, 3, 4, 이진이 산시 역시도 중국하고 거래를 하던 물론 몇천 년 전이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생소한 외래어였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1, 2, 3, 4, 이진이 산시 2월 산스를 가지고 한중일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논문을 쓰면은 지금 빵이 한중일 공 한 뭐 한일 프랑 한일 불 공통 언어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바보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어. 그러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언어고 갈 비슷한 뿌리에 있고 한 걸 알 수가 있을까? 정답은 고유어에 있어. 고유어 대표적으로 어떤 언어들이 있을까? 서수 하나 둘 셋 넷. 요거 고유어. 그다음에 아빠 엄마. 이런 것들. 그 좀 더 가면은 뭐 종교, 제례, 주술, 매장, 장례에 관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전통 언어를 찾아가지고 닮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 결과 자 일본어 한국어 서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국어 서수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잘했어. 열. 그러면 일본어 히토치 부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츠, 야츠, 코코노츠, 오토. 오토가 아니야, 토. 아, 토. 토. 자, 아주 잘했어. 자, 그러면은 너 생각에 얘네 두 개 말이 닮은 것 같냐? 그나마 하나랑 히토스가 비슷하고 나머지는 뭐 닮은 구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비전문가가 봐도 느낄 수 있지. 아, 네. 두 개 말뿌리가 같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귀신같이 6이랑 로쿠는 비슷하잖아요. 아, 로쿠는 한자말이거든. 네, 그러니까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일본어 고유어는 무츠지, 무츠. 네. 이게 신기하게 기수는 진짜. 그렇지, 기수는 완전히 똑같지. 기수는 중국에서 전래된 외래어니까. 서수에서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 일본어는 뿌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만 중간중간에 같은 말들이나 어순이 있다는 거. 어순이 일단 같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더 말이 더 형성되기 전에 더 고대로 가면은 아 뭔가 그러니까 인간이 숫자를 세기 전에 단계에서 주목술 구조는 같단 말이야. 그거는 뿌리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 주목술 구조를 제외하고는 고유어는 같은 게 매우 적어. 충격적이지. 네. 네. 적어도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후대에 나타났던 단어들의 공통점 한자어를 일본어랑 한국어랑 비슷하게 읽잖아. 그렇지? 네. 비슷하게 읽는다고 해도 그거는 후대의 교류에 의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잖냐. 고유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들어가 보자. 더 가보자.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어. 한국어랑 일본어는 닮은 구석이 있지만은 공부를 안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다. No. 같은 언어라 볼 수 있나? 같은 언어의 방언이라 볼 수가 있나? 그건 아니죠. 아니지. 그러면 비슷한 예로 제주도 말 의사소통 되나? 방언? 우리말이랑요? 어.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제주도 방언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만 역사적인 퀴즈를 하나 낼게.
제주도가 한반도 국가에 소속이 된 건 언제? 고려시 때. 알고 있네. 1100년경이야 무려. 그 전까지 독립국가였어. 그냥 우리나라랑 문화적 그런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없었어. 예를 들면은 뭐 거의 남자 여자 뭐 치마 비슷한 걸 입고 아랫도리를 안 두르고 다녔다는 거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고쟁 이런 개념이 없었고. 속바지 더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일본어랑 제주도 말이 공통점인지 그까지 내가 연구를 못했고 자료를 못 찾아봤고. 한반도 말이랑 별 연관성은 없어. 아 일부 연관성이 있고 일부 뭐 조금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뿌리가 같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많아. 완전히 다른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어떤 단어들은. 제주도도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든 구석이 있어. 그럼 좀 더 가보자. 더 무서운 사실. 자, 고구려어가 약 300여 개 단어가 출토됐는데 확인이 됐는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 고구려 사람들은 서수 4개가 발견됐어. 서수가 4개가 발견됐어. 음차를 해가지고 한자로 써가지고 숫자를 읽었거든. 그래가지고 숫자 3에다가 뭘 써놨냐면은 영화 천밀밀 아냐? 네? 아 중국 영화 천밀밀 모르구나. 밀이라고 써놨어. 밀. 한자 밀을 써놨어. 어디다 써놨냐면 숫자 3에 서수 3에다가 밀을 써놨어 한자로. 그 다음에 숫자 5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자 읽는 식으로 했을 때 우차라고 써놨어. 우차라고 써놓고 지금 한번 써봐라. 지금 일본어 서수 밑에다가 써봐라. 밀이라고 한글로 써봐. 그 다음에 5에다가 우차라고 써봐. 우차 밀? 밀가루 할 때 그 밀이요? 그냥 밀가루 할 때 밀. 숫자 3에다가 하네요. 밀을 써보자. 어디 밑에요? 밑에다가 밀이라고 써보자. 네. 그러면 숫자 5, 이츠스에다가 이츠스에다가 우차를 써보자. 우차요? 우차. 우차. 꾸? 우. 우차. 한국어요. 그냥 우차. 그 다음에, 덕, 토어에다가, 덕이라고 써보자. 덕. 덕력 할 때 덕. 인덕 할 때 덕자를 써놨어. 숫자 열에다가. 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나. 그럼 고구려랑 일본어랑 이거 보니까 뿌리가 좀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공통점이 발견됐어. 출처는 서울대 명예교수 이기문 교수의 국어사 연구에 나와. 나 직접 읽어보고 왔어 학교에서. 왜냐면 그 일본어 수업을 들었거든. 일본어 수업에 일본 고대사, 일본 고대 일본어까지 공부를 한 강사, 그때 강사 선생님 있구나. 조교수 일본어과가 없으니까 조교수 부교수님 강사 선생님 홍 지금 실명 거론되면 그분이 또 욕을 먹을까봐 내가 욕 먹고 치우면 되지. 홍 XX 선생님이 가르쳐주셨거든. 그걸 책을 언급을 하신다고. 나는 안 믿었어. 설마 노선에 책을 찾아봤지. 그 출처 알아가지고 놀랍게도 고구려는 고대잖아. 그래가지고 네. 고대 고구려지. 이미 고대니까. 고구려는 중세랑 현대가 없지. 근대가 없지. 다 고대지. 고대 고구려. 네. 자료가 약 내가 확인한 것만 50개 단어가 있었는데 대략 80%가 현대 일본어랑 매우 맞아 들어가. 근데요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은 더럽게 재미없는데 국어 교수님들은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네요. 재밌지. 충격이야. 그래가지고 학계에서는 국어 학계에서도 그거를 대부분 알고 있어. 국어사 연구한 사람들 말을 못해 언론에.
왜냐면 정부도 그거를 좋아하잖아. 그런 정부 그걸 퍼뜨리기를 원치 않아 정부도. 왜요? 참 이해가 안 해. 이건 그냥 학문적인 그런 고증 팩트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정확히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한국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어.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민을 갈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건지. 요즘 누가 그래요? 아무튼 이 국가에 한국만의 어떤 독립된 뭔가 엄청난 찬란한 뭔가가 있다는 환상이 깨지면은 유지가 안 될 거를 걱정을 하긴 하나 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언론에 안 나와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용학자라고 그러지. 어용. 정부에서는 민족주의자를 가장한 어용을 키워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요거는 내 주장이 아니고 미국 학계에서 주장이 됐었어 이미. 한국의 역사학은 어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 한국 지금 국세 교과서가요. 그게 민중사학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인데.